마지막으로 찾은 이곳, 이곳에선 어떤 제주의 맛을 즐길 수 있을까요? 제주의 모습을 담은 피자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먹는 재미를 더한 피자를 원하세요? 생각해봐. 그래, 어차피 제주의 맛을 보러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 그래, 결심했어. 사장님, 제주의 모습을 담은 피자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혹시 그러고 보니까 이휘재 씨랑도 좀 비슷하네요. 제주의 모습을 닮은 피자는 만드는 과정부터가 독특합니다. 한쪽은 흰색 소스가, 또 다른 한쪽은 붉은색 소스가 사용되는데요. 그 다음에 만나는 재료, 제주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재료죠. 전복과 한치입니다. 흰색 소스 위에는 전복과 한치, 딱새우 등 해산물을 올려주고 붉은색 소스 위에는 제주의 흑돼지를 얼려줍니다. 그야말로 이 제주의 맛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이 피자. 서로 마주보는 모습이 마치 형제섬 같아서 이름 또한 형제섬 피자입니다. 제주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피자를 네.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주로 많이 찾는 게 흑돼지하고 한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씩 나눠가지고서 해가지고서 형제선 피자라고 지었어요. 아, 그러니까 반씩 나눠져 있어서 예. 나눠져 있지부터 같이 붙어 있으니까 형제. 예. 그래서 형제선 피자다. 그게 한 마리가 그냥 통째로 들어왔네 이거. 그렇죠. 여러분께서는 살기 위해서 먹는 모습을 아니 일단 먹자마자 그 전복 딱 한 입 깨물어 먹는데 그 전복 즙이라고 해야 되나? 즙이 그냥 팍 입안에 들어오는데 아 맛 좋네. 아, 어우 정말 맛있어 보네요. 먹고 나니까 아까 그 선택하지 못했던 거 있잖아요. 먹는 재미가 있는 피자 그거 좀 선택해서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드셔보셔야죠. 먹어야 되겠죠? 예. 그럼 한번 가볼까요? 돌아가라 선택의 순간으로 맛도 좋다. 그래 결심했어. 사장님, 먹는 재미를 더한 피자 한번 부탁드릴게요. 짜잔! 이것이 바로 먹는 재미가 더해진 피자! 이름하여 쌈찹입니다. 쌈찹은 도우와 토핑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피자를 말하는데요. 메뉴 구성을 살펴보면 제주산 흑돼지와 싱싱한 샐러드 그리고 잘 구워진 도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야, 이 치즈 봐, 와. 치즈 가득 품은 피자 도우에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토핑을 얹어서 쌈처럼 싸먹으면 끝! 개성대로 마음껏 쌈 싸먹었어요. 치즈 어디까지 올라가죠? 처음에는 드실 때 되게 싸서 드시는 걸 귀찮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춘, 란, 추, 구. 봄의 난초와 가을의 국화 각각의 특색이 있어서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형제선 피자와 쌈차 둘 다 맛있어서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맛있다. 얼쑤. 이제 피자에서도 제주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제주도식 피자들. 건강하면서도 제주의 맛을 품은 피자의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